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인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중사가 최초 성추행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통상적으로도 진행되는 그 엄격한 성추행 사건 수사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군사 경찰이 묵살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군 검찰에서 55일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도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사 경찰 단장은 국방부에 성추행이라는 것을 빼고 보고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알고도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라고 변명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뒤늦게 구속되었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도대체 공군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할수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피해 여중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은 성추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2차 가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피해 호소인으로 몰고 간 권력자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볼수 없는 은폐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현군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수사에 대해서 유족인 부모님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품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부모님께 한결같이 국정조사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말로만으로요.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빨리 합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